역삼동엔 너구리가 와요. 아이 거짓말하지. 아 진짜 너구리가 온다니까. 역삼동이 어떻게 와? 그 양재천 있잖아요. 그쪽에 아유, 너구리가 있어요. 너구리 제가 끓여드릴 테니까. 아 진짜 너구리가 온다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진짜 와요? 역삼동에서 두 번 봤어요 너구리. 지금 우리 선생님 너구리 안 믿어줘서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아니요, 검색하면 나와요. 아니 검색을 해봤는데 아 너구리가 네. 출몰한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양재천 너구리야. 아, 아, 감사합니다. 기운 물렸어. 오호, 치유됐어. 아, 치유됐어요. 악플에 또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또 나한테까지 스트레스 받는 우리 최욱 씨. 아 네. 네. 아,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또 한알 제가 찾아왔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치유를 위한 농업. 어그리컬처. 농업을 통해서 네. 마음의 치유가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식물 혹시 키워봤죠? 저는 선인장 키워가지고 많이 죽였죠. 선인장은 절대 죽지 않는다. 아, 에이,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지금까지 이걸 죽인 사례가 없대. 아하. 첫 번째 사례가 접니다. 네. 물 안 줘도 크게 문제 없는 그렇습니다. 선인장까지도 아, 안 되던데. 네, 그런데 이제는 최욱 씨한테 방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서 고 이야기 해주실 세 분을 좀 모셨는데요. 치유 농업센터의 안은규 주무관님, 또 이근우 주무관님, 유튜버 이세계 농부의 양달 쌤님까지 세 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아요? 딱 보면 두 분이 아, 네. 주무관님이시고 네. 한 분이 양달 쌤님. 아 그렇습니까? 네. 딱 봐도 이 농업으로 인해 굉장히 그 치유를 많이 받으신 힐링된 얼굴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몸이 굉장히 그 좋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 제가 예. 잘못 본 건가? 아니요, 농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몸을 많이 써. 아 써야 돼요? 힘든가 보네. 안 되겠다.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아, 무리해서 힘들게 운동을 하면 또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몸만 망가지고. 네. 그러니까 농사를 해서 좀 적당한 육체 운동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농부예요? 아니면은 농부를 컨텐츠로 삼은 유튜버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 그러니까 다른 일은 없으신 거죠? 아니요, 배우 일도 현재 하고 아, 있어요. 그래요? 아 배우예요? 네. 어쩐지 너무 저 헐리우드 배우처럼 생기셨더라. 네. 배우를 하려다가 일이 잘 안 잡혀가지고 네. 농사를 시작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한가하다 보면 뭔가 취미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식물 키우는 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점점 사이즈가 커졌구나. 예, 어느 날 갑자기 그 마트에 가서 풀무원 계란 유정란을 사고 있더라고요. 아 부화시켰어요? 온도 맞춰서 부화를 시켰죠. 그게 성공했어요? 네, 성공해서 몇 마리를? 처음에는 세 마리 겨우. 그걸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네. 네,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사이즈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도시 옥상 네. 텃밭에서 네. 서울에 계세요? 예, 서울에 있어요. 아, 서울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삼동에 노지 텃밭이 하나 있고요. 한 네. 7평 정도 되는. 역삼동에 있어요? 예, 강남 한복판에? 예, 노지 텃밭이 한 17평 정도 되는 게 있고 그 옆에 있는 건물 옥상에. 아, 옥상에서. 예, 옥상은 좀 한 30평, 40평 정도 되죠. 아니, 건물 주세요? 아니요, 그 부분은 아, 말할 수가 또 없군요.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수확하는 농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죠. 그거는 혼자 취미로 먹을 정도의 양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보통 하시는 분들 뭐 고추 잔뜩 심고 아, 방울토마토 예, 방울토마토 잔뜩 심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골고루 골고루 아.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아 판매하고 그러지는 않나 보군요. Nope. 그러시겠지. 아, 예, 거기서는 판매를 해서 많은 사람 좀 드리기도 하고 뭐 예, 선물로 예, 아~ 오이 가지 뭐 이런 예. 이런.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 예를 들어서 평범한 오이 가지 고추를 예. 줘봤더니 반응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 뭘 드세요 그럼? 파프리카? 아니 파프리카도 좀... 그러니까 유정란을 제가 키우는 닭들 있잖아요. 유정란을 아, 또 달, 또 계속 키우세요 옥상에서? 예. 옥상에서는 이제 이게 첫 해 이제 포부를 크게 갖고. 닭장도 만들어놓고 해봤는데 병아리들이 자라서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병아리들이 자라니까 갑자기 꼭꼭 하는데 대나 이게 저는 배우야 배우 그 전까지는 이게 새벽에만 우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아, 하루 종일 우는구나 하루 종일 우는 거야 하루 종일 사람들 아, 거기 회사원들 테란노잖아 아유 워낙 슬퍼요 테란노 네. 다들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저기서 아 그렇지 예, 예.
닭을 한번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새벽 4시부터.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예, 안 되겠다 해서 얘네들 주말 보내고. 농장으로 옮기고. 아. 처음 닭은 진짜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첫 부화내고 이름도 지어주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네. 그땐 주말 농장에 이제 닭을 키울 만한 환경도 아직 아. 조성이 안 돼 있어서 네네. 걔는 끝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물을 끓였죠. 네. 아, 드셨다는 게. 네. 아, 선생님. 아, 말이 진짜 많으시네. 네, 오늘 저 선생님 인간극장이 아니고요. 네. 오늘 할 얘기가 네, 많은데. 죄송합니다. 네. 네. 그 힐링이 좀 되신 거죠? 그걸로? 아니, 나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 아니, 솔직히 아니. 우리 얼굴이랑 비교해봐. 맞아, 맞아.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 행복해, 네. 우리 선생님은. 네, 알겠습니다. 행복하시잖아요, 진짜. 만족스럽죠.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복한 분이 계시고. 네. 아, 우리 치유농업센터의 두 주무관님께서는 이제 이런 행복을 조금 더 많은 분께 전파를 하고 싶으신 거죠? 예, 그렇죠. 예, 뭔지를 일단 설명을 해주셔야죠. 치유 농업 센터 뭐 이번에 열었어요? 네, 올해 10월 4일날 개장식을 아, 얼마 안 됐어요? 예,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에 두 군데 개장을 했거든요.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경북 치유 농업 센터가 이제 10월 말에 개장을 하고 네. 저희가 먼저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 아 준비 같이 하다가 얼른 네. 찍었구나. 그래서 이 뭐 하는 곳이에요? 어, 먼저 이제 치유 농업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네. 드리면은 네. 어, 농업 활동이나 이제 농업 자원을 가지고 시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정신뿐만 아니라 뭐 인지, 사회, 뭐 삶의 만족도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걸 이제 치유 농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치유 농업 센터는 이제 치유 농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어, 치유 농업 센터에서는 뭐 치유 농업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고 네. 전문가 교육이라든지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 적용하고 네. 뭐 민간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역할들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치유 농업이라는 게 어디 해외에서 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야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하는 거예요? 해외 사례는 먼저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하게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좀 후발로 시작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걸 좀 인정받고 있는 추세예요? 야 이거 그래 해보니까 효과 있더라. 일반적인 농업이랑 뭐가 좀 달라요? 이렇게 뭐 텃밭에서 뭐 키우고 주말 농장 가고 이거랑 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치유? 저희가 네.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른데요. 그 텃밭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생산물을 수확하고 여가생활을 즐기고 이런 거를 네.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그렇죠. 저희 이제 치유 농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산물도 중요할 수 있지만 네. 그보다 치유 농업 활동을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라든지 삶에서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결핍을 느끼시는 부분들을 저희는 집중 공략을 해서 그럼 주말 농장과 다른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가 있어요? 아, 네. 조금만 더 쪼면은 아, 저 다음에 오겠습니다 할 것 같아. 아니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름만 치유 농업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야 여기 안 도와주네. 아, 안 도와줘. 아니 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네.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좋아요. 일단 기존의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작물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확물이 많고 수확물 많고 해야 그쵸? 더 기쁘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잘 자라는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춘다면. 네, 거기 이제 주말 농장 스타일. 그렇죠. 도시농업 주말 농장 네. 스타일인데 이제 치유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달쌤 님처럼 농업을 통해서 수확물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농작업은 단순한 매개물일 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그 안에서 좀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얻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목표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장 안에서 어느 네. 정도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전문 강사를 통해서 또 만족도 조사 같은 거나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를 무언가 위로를 얻으셨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치유 농업이라는 게 네. 내가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치유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센터에 가서 네. 거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연습을 한번 시켜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 단순하게 작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네.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 더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서 잠깐 쉼표를 그렇죠. 찍어가는 과정이다. 그때는 아마 옆에 전문가나 뭐 상담사나 그렇죠. 농업을 가르쳐주는 누군가 있겠지. 네. 그렇죠. 그렇죠. 한번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도 작물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아, 그 방법이 위안, 뭐가 있군요. 네,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아, 뭐가 있어. 방법이 뭐가 있을 아, 게 있어. 있어. 아, 그냥 이렇게 수확물만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 대화하고 뭐 이런 기법이 있는 거죠. 네. 네, 이 보리야, 보리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고요? 네, 있죠. 뭔데요? 그거 알려주세요. 네, 일단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예시를. 네. 이제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네. 작물을 키울 때 지주대라는 거를 세워줘요. 네. 키가 큰 작물들이 아, 그렇죠. 쓰러지지 않도록. 쓰러지니까. 네,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줄 때 뭐 작물에서 몇 센치 떼서 지지대를 박아라. 그렇죠. 뭐 지주대를 묶을 때는 뭐 팔자 매듭으로 묶어라.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만 개입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치유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컨대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럼 동시에 자기를 이끌어줄 지지대 같은 성인도 필요하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지주대를 심게 한 다음에 네. 그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지주대랑 식물을 보니까 식물이 너라고 가정했을 때 너를 너무 숨막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너를 숨막히게 하면서도 동시에 네가 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 주변 어른들은 누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아, 관계적인 부분이나 거야.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지주대를 네. 갑자기 빼버려. 아 이거 너 쓰러지지? 야 이놈아 너 쓰러진다 이놈아. 아 그러면 얘는 이제 감동하는 거지. 아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쓰러지겠구나. 맞잖아요 이런 네, 식 그런 좀 메시지를 전달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좋다 좋아. 아 이게 치유농업이라고 치유되죠. 그래서 아, 그래요. 치유농업이라는 말은 되게 낯설고 새로운 것처럼 보일 수 네, 있는데 낯설어요. 어떻게 보면 원예치료 기존에 있었던 원예 치료가 있잖아요 저희가. 아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아. 네, 원예 치료라는 상담 기법이 있는데 네. 그 원예 치료가 농장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전 농부 선생님? 예. 들어보니까 아 이거 효과가 좀 있겠는데 싶어요. 아니면은 아유 애썼는데 좀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효과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주말로 이제 농장... 누워 계지 마시고 좀 일어나세요. 네. 아, 실례했습니다. 아 우리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네. 네 주말 농장에서 이제 네. 두 가족을 받아서 올해 해봤는데 오.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지 아. 이 농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 물론 이제 농약이나 제초제나 네. 살충제 뿌리는 농사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약으로 다. 네 이거는 농약 안 뿌립니다, 그죠? 네. 네. 근데 이런 치유니까. 자연의 이치를 이용해서 하는 농업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치유 농업은 그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런 대화들이 상당히 많이 오가요.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애들이 이걸 왜 해요? 왜 해요, 그렇지? 이 자연에는 선과 악이 없다. 성과 악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다. 아, 인간의 마음 속에. 이거 뭐 거의 철학자입니다. 네. 예, 왜냐면은 이 농사법은 해충과 익충이 없어요. 예? 해충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는 아, 거죠. 아, 인간의 마음 속에 있어서. 빨리 꺼내, 해충. 자연. 아, 예. 그러니까 자연에서 해충 이렇게 이름표 달고 다니지 아, 않잖아요. 아, 맞네. 아니면 뭐 만약 창조주가 있다면은. 네. 너는 해충으로 살아라. 아, 이렇게 명령 내린 것도 아니잖아요. 연기도 해오신 모양이다. 근데 누가 그걸 해충, 익충으로 나눴느냐? 인간이 나눴던 거야. 야, 농부가. 그걸 처음 진딧물이 대표적인 해충인데 네. 제 농사법은 뭐냐면 옥상에서 사과나무를 일부러 키워요. 사과나무요? 예, 사과나무. 네. 크지 않나요, 그거는? 요즘은 이제 외성종이라고 작은 게 있습니다. 예, 오, 네. 오 식물에 대한 지식이 네, 좀 있으시네요. 작은 게 있어요. 네. 그걸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과나무를 키우는 이유가 진딧물, 노린재, 해충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키운다고 해충을? 예, 해충을요. 진딧물을 키워야 이제 천적들이 있죠. 천적은 대부분 육식곤충이에요. 채식을 네. 안 하고 우리가 네. 해충이라고 얘기하는 건 채식을 해요. 채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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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농작물 과일을 먹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익충이라고 부르는 건 육식을 해요. 근데 그 벌레들을 그 육식곤충을 키워야 되는데 살충제를 안 쓰려면은 얘네들을 키우려면은 진딧물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 있어야 되는구나. 무당벌레를 키우려고 해도 번식시키려고 해도 진딧물이 필요하고 사마귀를 번식시키려고 사마귀는 당랑권으로도 유명하고 네. 잘 잡아먹잖아요. 사마귀 역할 하셨죠. 네. 아니, 근데 그 친구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시골이라고 하면 혹은 뭐 농촌이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그 생태계 안에 있을 텐데 여기는 지금 그 역삼동 서울시내 한가운데 딱 섬처럼 30평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생태계가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환경을 어느 정도 규모의 숲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무당벌레는 3년 차에 나타나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 자연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 어디서 날라왔거나. 아, 그러니까 이충이 그 어디서 내가 이렇게 사갖고 온 게 아니라. 네, 자연 발생적으로. 네. 오. 사마귀는 13년 걸리더라고요. 와. 오는데? 예, 네, 도시에 나타나는데 13년. 와.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지금?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2007년도엔 베란다에서 하고 옥상에서는 2008년 그때부터 했던. 네, 그럼 15년, 16년 이상 예. 하셨군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민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모두가 곤충을 좋아하고 모두가 풀을 좋아하고 이웃분들이 싫어하시는구나. 예, 민원이 들어와 민원. 숲 풀 좋아하진 않아요. 아, 민원. 그러니까 나 혼자 살고 있으면 거기다 벌써 이미 정글을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이웃이랑 공존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또 공존이잖아요. 아, 공존. 치유 농업에서는. 네. 아, 근데 선생님 굳이 왜 그거를 도심에서 하시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도시 농업에 이 치유 농업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도시 농업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어, 뭐죠? 시골에서 이렇게 자연적인 순환 농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면은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시골에서는 뱀이 나타나요. 근데 도시에서는 뱀이 나타날 일이 없죠. 그다음에 시골에서는 이러면은 고라니가 나타날 수도 있고 고양이가 치운 농업 센터에서 게 상자로 만드시잖아요. 네. 고양이가 상자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네, 뭐 알겠는데 맥락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도시 농업의 장점이 있다. 뭐야, 도시 농업의 장점이 뱀이 없다는 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 뱀을 무서워하시나? 아,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뱀 무서워하시나 봐요. 그래서 도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친구들도 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악이래. 아니요, 악이 아니래니까. 절대 악이야. 악이 아니래. 아, 절대 뱀 고라니. 아, 뱀 고라니는 절대 악이다. 자, 치유 농업센터 이번에 열었는데 이 어디 있어요? 어, 위치는 강동구 상일동에. 상일동. 예, 위치하고 있고요. 상일 IC 근처에서 쉽게 오실 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이 건물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주말 농장 같은 느낌이에요? 농지에서 조성을 해서 건물이 있지는 않고요. 아. 예, 그래서 농지에서 이제 조성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고라니가 온다고 말씀하신 고라니가 오더라고요. 아, 이거 왜 고라니 오네. 이거 왜 돼? 고라니가 와서 농작물들을 막 해집어 놓고 이렇게 가면은 마음은 아프지만 강동구까지 와요. 와요. 이 너무 크게 만들어놨나 봐. 아니, 역삼동에 너구리가 와요. 아이, 거짓말하지. 아, 진짜 너구리가 온다니까. 역삼동이 어떻게 와? 그 양재천 있잖아요. 그쪽에 에이, 너구리가 있어요. 너구리 제가 끓여드릴 테니까. 아, 진짜 너구리가 온다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진짜 와요? 역삼동에서 두 번 봤어요, 너구리. 네, 알겠습니다. 여기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어,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네. 잠깐 짧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발달 단계를 거치잖아요. 저희 네. 뭐 청소년기, 뭐 아, 성인기, 그렇죠. 또 네.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는 생애 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좀 주요 관심사나 주요 문제 같은 것들이 일치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연령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약간 학교처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인생학교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전문가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끄는 건 아니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면 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그에 관련돼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네. 무슨 아카데미처럼 몇 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 보군요. 예, 그래서 특정 시간이 정해져 있고 뭐 주일에 2시간씩 총 10주 동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이제 신청하고 예약해서 네. 방문해갖고 이제 직접 그 뭐 치유사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옵니까? 저희가 지금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반 시민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뭐 특별하게 정서적인 문제는 없지만 조금 내가 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네. 조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이 잠깐 오셔서 쉬고 가실 수 있게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셨는데 현재는 뭐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해서 치매 전 단계이신 분들 또 아니면 이제 위기 청소년 친구들 이렇게 조금 더 도움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을 네. 대상으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효과가 좀 좋아요? 그 만족도가 좀 좋습니까? 좋다고 하겠지. 아, 그렇죠. 당연히 좋다고 해죠. 그 친구들은 좋다고 해. 근데 실제로도 되게 만족도가 높았어요. 강동구에 있는 천일중학교랑 처음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아서 현재까지도 네. 같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년도부터 또 서초구랑 강동구 치매안심센터랑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 너 우리 안 믿어줘서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아니요, 검색하면 지금, 나와요. 아니 검색을 해봤는데 아 너구리가 네. 출몰한답니다. 그렇죠. 어, 어, 감사합니다. 아, 양재천 너구리야. 아, 아, 감사합니다. 기운 풀렸어. 오호, 치유됐어. 아, 치유됐어요. 아, 양재천에서 간혹 만난다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오, 너구리를. 너구리 만난대 실제. 아, 그 친구들이 먹고 뭐 이럴 게 다 있나? 일단 양재천에서 먹이를 많이 준대.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야생 동물한테 함부로 아~ 먹이 주면 안 돼. 먹이를 많이 주니까 아, 번... 아 사람들이 귀엽잖아요. 아, 귀여워서. 아, 그래서... 귀여워요? 새벽에 골목길에서 마주치면 무서워요. 아, 전체적으로 선생님은 좀 겁이 많은 겁이 편이구나. 많아. 그냥 쫄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구리가 아, 그게 무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무서운 게 몇 개가 아니... 나왔습니까? 짧은 아니... 시간에 그게 아닌 게 아니잖아. 인정할 건 하셔야죠. 현실적이에요. 강한 네. 척할 수 있지만 네.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빨리 자백하시라는 거예요. 너구리가 되게 크던가요?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굉장히 네. 탄탄한 탄탄해 탄탄한 그래서 치유동업센터를 가려면 뭐 어. 가고 싶은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이 없네. 걸어 오셔야 되는데 걸어가 아니라 절차를 얘기하는 거지. 이분 다 이상해 사람들이 절차 걸어오래. 상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직 있지는 않고요. 네. 다 이제 사전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장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모집을 해요. 아, 상반기 하반기. 네. 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모집이 다 완료가 끝났어요? 되고 아. 프로그램도 이제 마무리 단계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그냥 이런 특수 대상 말고 저희가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치유 농업을 아셔야 되고 이렇게 좀 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상반기 하반기 모집을 하고 저희가 1월 달에는 비닐하우스도 있어서 딸기 체험 치유 농업을 이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딸기로 스토리텔링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딸기. 어, 그거 가능해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 딸기 쉽지 않거든. 그러게요. 딸기.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네. 제가 안 만들고 여기 프로그램 단 딸기 키워 보셨어요, 우리 이세계 농부님? 예, 지금도 키우고 있죠. 아, 키우고 있어요? 아, 딸기 키울 때 어려운 점은 뭡니까? 그것도 벌레 많죠? 벌레보다는 새가 많죠, 새. 아, 새가 좋아 먹는구나. 네, 새들이. 아. 딸기는 그 우리가 저 마트에서 사 먹는 것처럼 게 달아요? 아니면 실제로 키워보면 달라요. 아니 달라요가 아니라 달아요. 아니 그러니까 달지 않고 달라요. 어떤 맛이에요? 그러니까 단맛은 별로 없고 단맛이 다 달라요. 선생님 키우는 거. 선생님께서 키우시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예를 들어서 오디 같은 경우 5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계속 열리거든요. 네. 근데 초기에 따먹는 거랑 말기에 따먹는 거랑 크기도 다르고 어. 맛도 달라요. 어. 네, 저는 딸기 여쭤봤죠. 아니 그러니까 딸기도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온실 재배를 하고 이러는 이유가 네. 현대의 딸기 재배는 일단 겨울에 하잖아요. 네. 노지 딸기는 4월 5월이죠. 아, 그렇겠네. 그러니까 다른 게 그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그쪽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모든 딸기를 비슷한 맛으로 표지하게 획이라 그렇겠죠. 아. 얘는 불량이다. 나고 아. 시켜 죽여버려. 아. 어 스토리가 뭔가 나오잖아요. 치유농업. 아 마음에 들었나 봐 이번에. 아 본인의 스토리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어.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애도. 아 이런 애도 먹는다. 이게 다른 맛이지 틀린 맛이 아. 아니다. 아 그렇지. 그럼 선생님은. 그 농약 비료 이런 거 일절 안 쓰시는 거죠? 저는 유기농 농약도 안 써요. 친환경 농약도 안 쓰고. 그러니까 풀과 벌레를 죽이는 것은 네. 비료 안 써요. 비료 집에서 막 박스 신고 이런 거 아니죠? 뭐 MSG 안 씁니다 이러면서 막 네. 어,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 그 토양 동물과 토양 미생물들이 야. 일을 해서 만들게 해요. 그 몸에는 좋겠다. 네, 저는 이제 먹을 걔네들이 이제 지렁이나 토양 미생물이나 이런 애들이 먹을 아~ 유기물만 계속 공급해주고 걔네들이 땅을 파고 아~ 경운도 안 하죠. 땅을 갈면은 토양 동물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걔네들이 혹시 그런 뭐 지렁이 분변토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걔네들이 1년 차에 지렁이 분변토를 이렇게 만들어요. 한 3-4cm. 예. 네. 이게 한 10년이 돼야지 분변토가 이렇게 인간으로 치면 주상복합처럼 이 정도가 되는데 갈아버리면 그냥 그 10년 20년이 날아가 아, 날아가 버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밭을 갈면 안 되고 두더지, 지렁이 이런 애들이. 아 그래서 두더지가 있어요? 처음에 또 그... 나온다. 강남 강남 두더지. 아니, 두더지는 뻥이야. 내가 잡아낸 거야. 두더지 말도 안 돼. 두더지 있어요? 주말 농장에만 있어요. 아 그건 그거는 아직 한 20년은 더 해야지 나타나지 않을까. 봐. 근데 진짜 좀 행복해 보이시긴 행복해. 한다. 행복해. 우리 선생님 진짜 우리 선생님이랑 대화하면서 진짜 힐링됐어요. 저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마트 가서 뭐 사고 이런 건 별로 없으시겠다. 다 사 먹어. 근데 신선. 아니요 저는 그 관행 농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아요. 아 그거 맞아. 그러니까 사 먹어. 그 치유 농업 하실 때도 전제가 그걸 거예요. 뭐냐면 농업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대량 생산하고 이런 거를 저는 욕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약간 그들의 뭐 목적이 있는 거니까. 네. 누군가는 또 대량 생산을 해야, 해야 돼요. 모두가 나처럼 농사 지으면 이런 거 못 하죠. 농사만 지어야죠. 네. 그러니까 사 드시냐고요? 예, 사 먹어요. 거봐. 저 얘기를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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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가. 아, 사 드시는 거예요? 사 드셔. 아니 현실적으로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돼요. 아 부끄러워요? 아니라니까 이게. 네, 아닌데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죄가 아닙니다. 네 죄가 아니에요. 네. 아 아주 재밌는 분이네요. 네. 두 분은 원래 뭐 하던 분들인데 여기로 발령난 거예요? 저부터 말씀. 네. 저는 그 여러 가지 직렬이 있잖아요 공무원 중에서도. 근데 저는 농촌 지도사. 아 그래요? 네. 오, 딱 맞는 네. 분야네요. 3년 전에 곤충으로 나왔었어요 여기. 곤충? 예, 곤충. 아 곤충 한번 네. 다룬 적 있었어. 예, 예. 그래서 저는 아~ 이런 농업 자원, 농업 아~ 활동 이런 것만 주로 하는 공무원이에요. 네. 아 그래요? 3년 만에 치유농업으로 다시. 왜 인사를 안 해요 그거? 아니 그냥 아까 지나가시길래. 그럼 그 딱 맞고 옆에 분은? 저는 좀 생뚱맞은데 저는 네. 원래 상담 전공을 했습니다. 아 맞네 이게 치유. 네네. 아. 그래서 치유 농업인 거예요. 아. 두 분이 합쳐진 거예요. 네. 아 치유와 농업이. 아, 네. 어떻게 업무 만족도는 좋습니까? 저분도 딴 데 가서 치유받아. 아, 기회 생기면 바로 이제 부서 옮기고. 아유, 이 일 들어가지고 하고 딴 데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저런 고란이나 내가 지금 막고 앉았고. 왜냐면 일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 강동에 있는 치유 농업센터에서 힐링 받으시고 네. 그럼 구별로 좀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서초도 분명히 그런 데가 있을 거고 노원, 노원이나 용산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별로 좀 많이 좀 생겨서 네. 시민분들이 힐링도 하시고 네. 치유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달 쌤님 오늘 뭐 끝내 못 하신 말씀 왜냐면 이분은 토라져요 자꾸. 아, 끝나신 건가요? 끝났죠. 그러니까 혹시 뭐 아 이 얘기는 나 진짜 안 하면 속 터질 것 같다 하는 거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못 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아 근데 양달 쌤님은 이건 저 본명이세요 아니면 여기? 예, 이 본명도 이 농업의 기초가 기본 요소가 해와 달과 물인데. 아, 아 내가 잘못 여쭤봤다. 길어져 양달 쌤 해 달 다 설명해야 돼 또. 그러니까 음과 양과 물. 그게 이제 이름에 아주 독특한 분이세요. 아, 최근 들어 만난 분 중에는 네. 가장 독특합니다. 네. 아 덕분에 저는 진짜 원없이 힐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집 주변 주민분들과 갈등 없으시길 바라면서 네. 앞으로도 예 조심, 그건 항상 조심해요. 아, 왜 자꾸 말이죠? 아니, 바라면서도 이제 인사하는 거잖아. 네, 바라면서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치유농업센터의 안은규 그리고 이근우 각각 치유와 농업을 맡고 계신 주무관님이었고요. 그리고 유튜버 이세계의 농부의 양달쌤님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걱정 마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 서울골뱅이 팟빵.com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